반대를 하셨어요. 진짜 가고 싶으면 인연을 끊고 가라. 서로의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한국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예 삶 자체가 바꿨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방송인 그리고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 후지모토 사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업이 축구 선수가 아니고 수어 아티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항상 공부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오리 게임이라고 써있죠? 사실 이게 제가 개인 채널의 이름이에요. 이게 왜 사오리 게임이냐면 수어로 손으로 농인분들과 그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축구를 하면서도 몸으로도 말 없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뭔가 몸을 쓰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콘셉트로 이렇게 사오리 게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회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녀들의 외국인 연합팀을 만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연습을 꾸준히 시작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죠. 볼 때는 그녀들이 그 워낙 그 파일럿 때부터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뭐 한국에서 뭔가 저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도 컸었고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역시 이게 메인이 나올 때까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나와요. 한국은 반찬들이 너무 많아. 콘치즈! 다 이런 것들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멈추지가 않아요. 이게 맛있어. 마음가짐이라기보다 아예 삶 자체가 바꿨죠. 맨날 일단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월대녀를 계기로 사월이라는 그런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더 많은 응원도 받을 수 있게 돼서 더 뭔가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약간 보람도 느끼면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뭐 유치원 뭐 그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에서 뭔가 활동하고 싶다 뭐 춤도 좋아하고 그런 거를 꿈을 꿨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제 꿈을 포기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가지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제가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니까 조금 더 뭔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서로의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저를 계기로 뭔가 일본인에 대한 그런 선입견 깨거나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와, 뭐 한국에서 먹는 회는 뭔가 일본에서 먹는 회랑 좀 더 달라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처잔. 그래서 나는 아예 거의 처잔으로만 먹어요. 한국 스타일로.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어볼까? 세 가지라고 했죠? 이거부터 먹어볼까? いただきます. 일본어로 샤브트 먹으니까. 완전 꼬들꼬들한데?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아예 지금 소속사 대표님이랑 알게 돼가지고 제가 활동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오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패럴림픽 대회 때 그때 홍보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야겠다 해서 한국에 오게 됐죠. 삼성의 송화본성 그 주자로 뛰었던 분들이 VVIP의 그런 일본과 한국의 그런 파티가 있었어요. 딥브리 같은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일본인으로서 일본어로 MC를 하고 그런 거를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해봤죠. 근데 너무 재미있고 좀 어렵기도 하고 더 뭔가 잘하고 싶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는 마음을 먹었죠. 그거를 계기로 일본 사람들이 신기할 것 같은데 이 소잔을 찍어 먹으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의미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영광하게 생각을 했었고 되게 대단한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반응이었지만 아예 한국에서 거주를 해서 거기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어가지고 우리 딸이 떠난다고만 정말 놀랬고 뭔가 진짜 가고 싶으면 인연을 끊고 가라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말 고민을 했죠. 뭔가 되게 배신하는 느낌이었고 가지고 정말 맨날 정말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초장 맛있어요. 초장을 어떻게 찍어 먹는 생각을 했을까? 이거 일본에서 하면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를 몰라요. 뭔가 한국 거는 더 꺼들꺼들해요. 이 식감이 뭔가 일본은 조금 촉촉하고 좀 부드럽고 좀 그런 녹는 느낌? 근데 여기는 그냥 씹는 맛이 있어요. 이 씹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제가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조금 활용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뭔가 제 이런 인터뷰나 서툰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했고 한국에서 좀 제 이름을 알리고 싶은데 그럴 거 그러면 한국에서 거주를 해서 집중해서 뭔가를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야 되고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 연수로 호주와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선배들이 한국이 너무 재밌고 한식도 맛있고 그래서 꼭 한국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한국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갔는데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자매학교에서 가서 학생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데 되게 일본 사람이니까 다들 좀 거부감이 있는 걸까 생각했는데 일본어도 공부를 많이 해주고 일본의 드라마 그때는 곡생 그리고 아이돌이면 아라시 막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막 일본 문화에 관심이 가져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는 하나도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어도 모르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공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뭐 K-POP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많이 알려줬어요. K-POP 지금 누가 누구 유명하다. 그래서 저는 동반신기 뭐 슈퍼주니어 막 이런 지금 핫한 아이돌들 알려줬는데 처음으로 K-POP 아이돌들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잘하는 아티스트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제 꿈을 포기했지만 내가 한국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한국어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 입학해서 제2외국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예쁘다. 어떻게 이거는 요런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찍어 먹어야겠다. 평창올림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성화본선도 패럴림픽 성화본선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도 생생하게 좀 인상에 깊었고 한일 아이스하키 경기를 현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다들 뭐 넘어져도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일어나고 이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할 거면 정말 의미 있는 활동 누군가의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마침 현장에서 수어 통역사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수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내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수어를 배워서 그거를 갖고 뭔가 활동을 하면 조금 더 희소성을 갖고 의미 있게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1차 시험을 2년 만에 외국인 최초로 합격하고 2차가 실기 시험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도시 통역, 뭐 음성대 필기 통역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한 2년째 계속 불합격이거든요. 이 합격력이 3%. 정말 한국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그래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수월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뭐 합격을 못해도 공부하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1차 시험은 외국인 최초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에서 거의 혼자 있으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만 막 시켜 먹고 막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혼자가 좋아해서 이런 회 같은 거는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소주 먹고 싶다. 자, 혼술도 자주 하거든요, 집에서. 근데 왜 또 이렇게 이렇게 꼬들꼬들하지? 일본에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완전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속사에 2017년도 한글날에 출범한 그 한글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음악 1절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알아듣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1절은 자국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그리고 전동악기, 해금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피처링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한글이라고 있었어요, 기존에. 제가 이거를 수어를 산작을 해서 음악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한글 팀에 같이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합류하게 됐어요. 제가 2018년도 10월부터 제가 합류하게 된 거죠. 그게 수어 아티스트를 활동하는 그 시작이었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예요. 모든 한국 에 있는 문화들을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너무 위대한 한글이다 이렇게 느낀 거를 제가 말을 하면 또 외국인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이상본 선생님의 디자이너 선생님의 옷을 입고 갔죠. 그때 뭔가 제가 항상 그 한글 팀에서 공연할 때도 항상 생활 한복을 입거나 뭔가 한글이 있는 걸 있거나 항상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의상으로 늘 그렇게 선택을 했었어요. 시간지켜서 화려한 드레스 같은 거는 앞으로도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턱 담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한글 옷을 입고 네,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골대녀 매번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소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꼭 수어 단어를 표현해요. 뭐 오늘 뭐 4강 꼭 이긴다 라든가 뭐 사월이 파이팅 뭐라든가 너도 축구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뭐 수어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어? 수어가 나오네? 이렇게 종종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진철 감독님이랑 슈퍼리그를 했을 때 세트피스 사인을 다 수어로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월클 멤버들도 간단한 수어는 조금씩 알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조금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골대니를 계기로 저를 많이 알게 되신 만큼 월급을 한번 우승해야죠. 이번 SBS 컵부터 제가 주단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갖고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 그리고 더 침착해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진짜 언제나 포기하지 않은 크지만큼은 1등인 사월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본업이 수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창작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좀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를 계기로 한국 수어를 자연스럽게 뭔가 관심 갖게 하는 역할도 하고 싶고 전 세계의 농민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